제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냐고 제게 물었어요. 그래서?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줄 때가 된것 같아요. 제이야? 왜? 나 숙제하는데. 엄마 할 얘기 있는데. 바빠? 잠깐이면 되는데. 내일 단어 시험 있어. 자기 전까지 영어 단어 60개 다 외우고 자야 돼. 자기 전까지 1시간 반 남았고. 많이 바쁘네. 근데 그래도 꼭 해야 할 얘기라. 내일 하면 안 될까? 그래. 오늘 오전 중으로 기사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어제 왜안 왔어? 어제? 어제 캠프데이 한다고 했잖아. 아빠가 없으면 엄마라도 왔어야지. 부모님 한 명도 안온 사람 나밖에 없었어. 맞다. 맞다. 미안해, 제이야. 이모님은 가셨지? 이모님이 오면 엄마는 안 와도 되는 거야? 아예 그런 뜻이 아니고, 엄마가 어제 좀 상황이 좀 그랬어. 제이야, 이따 저녁에 엄마가 영어 학원 앞으로 갈게. 엄마가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. 저녁에 성인회 가서 놀기로 했어. 오지 마. 혹시 제이랑 같이 있으세요? 무슨 말씀이세요? 학교에 없다는 건가요? 어떡하죠? 제이가 방과 후 학습 시간 이후로 안 보여요. 제이, 네가 데려갔어? 무슨 소리야? 제이 학교 안 갔어? 묻는 말이나 대답해. 야, 차은경, 너 애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미쳤어? 친구들 엄마한테는 연락 돌려봤어? 너 엄마들 번호 하나도 없지? 내가 너한테 지금 그딴 말이나 듣자고 전화했어? 아는 거 있으면 당장 보내. 제이 어머니, 제이 찾아도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받아요. 6학년 2번 김제이야. 김제이 아니? 모르는데요? 심하가 김제이 학생 알았네? 오늘 못 봤는데요? 얘들아, 김제이 못 봤니? 아니요. 저기 제이 오늘 안 왔어? 네. 얘들아, 김재희 혹시 못 봤니? 왔어. 재희 못 봤니, 김재희? 왔어. 네. 재희랑 같이 있어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제이야, 엄마 오셨네. 제이야, 요 앞에서 엄마 잠깐만 기다려. 미안해.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니? 애가 물건이야?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? 엄마랑 있어. 나중에 얘기해.
제이야!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? 사라 이모가 며칠 전부터 만나지 않았어.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? 사라 이모가 학교 앞으로 찾아간 거야? 응,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래서 최사라를 따라온 거야? 엄마가 얘기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피하더니. 아빠 바람 핀 거. 그거 사라 이모죠. 뉴스 본 거야? 엄마가 제이한테는 직접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... 아, 근데 사라 이모는 절대 아니야. 내가 애야.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. 정말 아니라니까? 난 누구랑 살게 되는 거야?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. 그 쭉 살던 집에서 엄마랑 살면서 주말에는 아빠도 만나자. 제이야. 먼저 가. 안녕. 제이 안녕. 학회 오래 갔다 왔네. 아르헨티나 다녀왔나 봐. 기억하는구나.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. 아빠가 제이 9살 땐가 가르쳐준 건데 우리 딸 기억력 참 좋아. 맞아. 나 기억력 진짜 좋아. 엄마한텐 아빠 만난다고 문자 보냈어? 아니. 곧 학원에서 나 안 왔다고 엄마한테 문자 하겠지? 타자. 별일 아니고 제이 오늘 하루 빠질게요. 네, 애 엄마한테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. 네. 어디 가는데? 아빠가 제이랑 하고 싶은 게 있어서. 어수선하지? 이혼하고 여기서 살려고? 혹시 제이가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핑계를 댈까?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답변을 준비했는데 훅 들어오네. 여기서 살자고? 우리 둘이? 또 훅 들어오네. 그래 맞아. 아빠가 더 노력해서 금방 더 좋은 집 구할게. 아니, 좀 어수선해도 여기서 같이 지내자, 제이야. 아니면 차라리 집 정리될 동안 아빠랑 여행 갔다 올래? 엄마랑 화해할 생각은 없는 거지? 미안해. 제이야. 엄마가 뭐 사왔는지 볼래? 짠! 이게 제일 좋은 거래. 나 노아이 옷만 입거든? 불편해서 못 입어. 환불해. 아, 와이어. 와이어 불편하구나. 이게 빠지나? 이모님이 내 취향 알아서 다 사놓으니까 신경 쓰지 마. 언제부터 이런 거 사왔다? 캠프데이 때문에 아직도 화나 있는 거야? 그게 왜? 그건 이모님이 왔으니까 해결된 거잖아.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뭐가 화난 건지 말을 해봐. 안 그러면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. 누가 알아달래? 엄마 요즘 다 바쁘잖아. 그냥 엄마 할 일 해. 늘 그랬던 것처럼. 너 솔직히 말해봐. 혹시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? 엄마야말로. 내가 아빠한테 갔으면 하잖아. 아니요? 김제이. 엄마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? 엄마. 이제 와서 좋은 엄마인 척 하지 말고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!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잖아.
야, 김재희! 시간 좀 내주세요가 뭐냐? 상담 예약 잡아? 13살이면 그냥 언니 좀 와줄 수 있어요? 해, 자존심은. 배 안 고파? 배고파요. 떡볶이 먹을까? 진짜요? 언니는 아빠도 바람 폈어요? 야, 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좀 민망하지?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야라 그래요? 그럼 뭐라고 해? 그냥 해요. 언니 몇 살 때 알았는데요? 아빠 바람 핀 거? 고등학교 때? 근데 어른이 된 지금도 아픈 건 마찬가지더라고.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제이는 조금 더 힘들 거야. 언니도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지. 근데 어린 나이는 맞으니까.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. 엄마가 바빠서 철이 빨리 들었다고. 근데 전 그게 싫지 않았어요.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.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잘하게 된 것도 많았거든요. 오, 기특한데? 내가 정말 어릴 때는 나한테 성숙하다고 하더니 이젠 정말로 다 컸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는 게 웃겨요. 엄마 아빠가 제이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였구나. 그래, 제이 말 맞다. 제이 클 만큼 컸지. 고민하지 말고 뭐든 너 마음 가는 대로 해. 언니는 엄마 변호사니까 내가 엄마랑 살겠다고 빨리 대답해 주길 바라죠. 그런 거 아니야. 엄마랑 살든 아빠랑 살든 언니 제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게 다야. 제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명은 상처받겠죠? 누가 잘못했든 어차피 둘 다 내 엄마 아빠잖아요. 그런 고민 하지 마. 제이만 괜찮으면 엄마 아빠도 다 괜찮아지는 거야. 제이가 엄마 아빠의 전부니까. 제이야, 엄마가 어제 언성 높인 거 미안해. 우리 딸 보고 싶다. 우리 딸은 아빠 안 보고 싶어? 데리러 오긴 하지. 아빠가 찾아왔었어. 뭐야? 보긴 뭐야. 아빠가 내 방 꾸며준 거지. 엄마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거야? 누구랑 살지는 마지막에 내가 결정할래.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.